안녕하세요. 공구 읽어주는 남자 공구남자입니다. 소품이나 가구를 제작하신 후에 고급스러운 연출을 위해서 마감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하실 텐데요. 화학 제품이 섞인 마감재를 사용하시면 마감재의 특유한 냄새 때문에 건조를 하시고 실내 환기들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제품은 친환경적이면서 도료의 본질을 모두 갖춘 제품인데요. 바로 가디언사의 도료들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더 가디언이라는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더 가디언이라는 회사는 덴마크에서 2001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가구 산업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리에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보통 도료들을 사용하시면 화학 제품이 경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풍기게 되면서 실내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데요. 더 가디언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덴마크 기술 연구소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서 실내 공기에 친화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드 소피라는 제품입니다. 우드 소피라고 해서 비누를 연상하면서 저희가 손 닦을 때 쓰는 비누를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디언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우드 소프는 가구 또는 소품의 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마감재를 얘기합니다. 이 우드소프 같은 경우에는 스칸다비아 가구를 제작할 때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마감재인데요. 열어보시게 되면 점도가 어느 정도 있는 흰색 마감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잘 섞어서 에센셜 와이프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충분한 사포 작업을 하신 후에 에센셜 와이프에 묻혀서 걸레 닦듯이 잘 문질러 주시면 마감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면에 제가 샌딩 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샌딩만 작업한 부분이 이쪽이고 우드 소프를 1회 바른 거, 2회 바른 거, 3회 바른 부분입니다. 3회 바른 부분과 샌딩만 작업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색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느낌을 느껴보시게 되면 샌딩한 면은 미끌미끌하긴 하지만 세 번째 바른 면에는 약간 마감이 발라져 있어서 나무의 촉감이 더 살아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월러스로 작업을 한 것과 화이트 계열의 오크의 작업을 한 걸 보셨을 때 나무 본연의 색상을 유지하면서 이런 느낌의 연출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우드 소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더 가디언사의 바이오 오일과 우드 오일입니다. 바이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스프러스, 소나무 같은 소프트 우드의 전용 오일이고요. 우드 오일은 하드 우드 계열의 전용 오일입니다. 우선 샘플 테스트를 한 거를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면은 샌딩만 작업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회 도포, 2회 도포, 3회 도포입니다. 1회 도포와 3회 도포의 촉감을 느껴보면 아무래도 3회 도포한 게 1회 도포한 것보다 더 매끈한 표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우드 계열의 우드 오일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샌딩, 1회 도포, 2회 도포, 3회 도포입니다. 하드우드 계열의 우드 오일을 사용했을 때와 소프트우드의 바이오 오일을 사용했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아실 수가 있지만 하드우드, 소프트우드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실외용 에 사용할 수 있는 마감재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실외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방부, 방충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면서 약간의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제품에 비하면 방수의 성능은 조금 떨어지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샘플 테스트 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월넛 화이트 오크에 사용했을 때입니다. 샌딩 1회 도포, 2회 도포, 3회 도포인데요.
3회도포 한 면을 자세히 보시면 살짝 코팅된 느낌, 그리고 광택이 살짝 더 살아있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드 오일 with 왁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우드 오일 with 왁스라는 제품은 왁스의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모든 목재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왁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셨을 때 광택이 없는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샘플 테스트 한 거를 보여드리면요. 보시게 되면 샌딩 처리면 1회 도포, 2회 도포, 3회 도포인데요. 왁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3회 마감을 했을 때 약간 뿌연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광택이 없는 표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이 나무에 침투를 하고 왁스 성분이 외부에 코팅을 해주는 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체 왁스 제품인데요. 라이트 우드 전용 왁스, 다크 우드 전용 왁스입니다. 라이트 우드 왁스 같은 경우에 열어서 제품을 보시게 되면 고체 왁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트 우드 전용 왁스는 사용하시는 가구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택이 없는 왁스로 마감을 하면서 유지 관리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크 우드 전용 제품은 보시게 되면 고체 왁스인데 색상이 어두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목재를 유지 관리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어두운 목재 상판에 컵링 자국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 점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제가 샘플을 한 걸 보여드릴 텐데요. 라이트 우드 전용 왁스로 제품을 사용했을 때 했고요. 그 다음에 다크 우드 전용 왁스를 사용했을 때의 샘플입니다. 밝은 목재에 라이트를 썼을 때 그리고 다크 우드 전용 왁스를 썼을 때 색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다크 우드 전용 왁스를 사용했을 때 밝은 목재가 더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천연 밀랍으로 제작이 된 비왁스라는 제품인데요. 제품을 열어봤을 때 반짝반짝 거리는 왁스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향은 꿀 냄새가 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목재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마감재로 덮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 일반 왁스보다 광택이 살짝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디언사에서 가구 유지 관리하는 제품들을 출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구 광택 보호제인데요. 마감이 되어 있는 가구에 작은 스크래치나 상처 부위에 사용을 하시면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광택이 살아나는 제품입니다.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냥 부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잘 섞어서 깨끗한 천으로 문지르면서 사용을 하셔야 스크래치도 없어지고 광택이 잘 살아나니까요.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죽 제품들을 유지 관리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가죽 클리너, 가죽 컨디셔너입니다. 오래된 가죽에는 착색이 이루어지고 아닐린이라는 성분이 가죽에 끼게 되는데요. 그 성분들을 제거를 하실 때 클리너를 원을 그리면서 잘 문질러 주시면 세척이 되고요. 세척하신 후에 잘 건조하신 후에 컨디셔너를 얼굴에 바르듯이 잘 발라주시면 원래 상태의 가죽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아주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한 가죽으로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죽 관련된 제품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디언사의 목재 그리고 가죽 관련된 다양한 도료들을 리뷰해 봤는데요.
가디언사의 도료들은 덴마크의 실내 기후 라벨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어서 실내 가구를 제작하시거나 실내에서 사용되는 소품들을 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드소피라는 도료는 나무 본연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감을 하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가구, 더 고급스러운 소품을 제작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